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연설을 만나보는 이 연설 좋았더라의 박수빈입니다. 위대한 연설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나라의 미래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연설을 만나볼 텐데요. 바로 연설의 전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설을 만나보실까요? time we gather to inaugurate a president, we bear witness to the enduring strength of our Constitution. We affirm the promise of our democracy. We recall that what binds this nation together is not the color of our skin, or the tenets of our faith, or the origins of our names. My fellow Americans, the oath I have sworn before you today, like the one recited by others who serve in this Capitol, was an oath to God and country, not party or faction. And we must faithfully execute that pledge during the duration of our service. You and I, as citizens, have the power to set this country's course. You and I, as citizens, have the obligation to shape the debates of our time, not only with the votes we cast, but with the voices we lift in defense of our most ancient values and enduring ideals.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또 한 번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2013년 1월 21일에 의회의사당 앞에서 취임 연설을 했죠. 19분 정도 이어진 연설에서 그는 One Nation, One People를 주제로 국민의 통합과 하나된 미국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80만 명 정도나 되는 인파가 몰렸고 지하철 운행 시간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바마 취임 연설의 주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Each time we gather to inaugurate a president, we bear witness to the enduring strength of our Constitution. We affirm the promise of our democracy. 이 부분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의 정신을 떠올리고 헌법의 바탕이 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는 것이겠죠. We recall that what binds this nation together is not the colors of our skin, or the tenets of our faith, or the origins of our names. 미국은 다양한 인종, 종교, 출신의 사람들의 모인 나라이다 보니 다양성을 포용한 통합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My fellow Americans, the oath I have sworn before you today, like the one reached by others who serve in this Capitol, was an oath to God and country, not party or faction. And we must faithfully execute that pledge during the duration of our service. 오바마는 이날 연설에서 American이라는 단어를 10번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itizen을 8번, freedom을 7번, together를 7번, equal를 6번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단어들이 쓰인 만큼 그가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지 보여주는 연설입니다. 정당과 파벌을 떠나서 국민 전체 앞에서 하는 선서이자 약속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You and I, as citizens, have the power to set this country's course. You and I, as citizens, have the obligation to shape the debates of our time, not only with the votes we cast, but with the voices we lift in defense of our most ancient values and enduring ideals.
지금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은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바로 투표와 자유, 평등, 주권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오바마의 연설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가치, 좋은 문장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설의 전설이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전 세계 친구와 랜선을 통해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선거 이야기를 들어보는 세계의 이런 선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심장이 쿵쾅쿵쾅합니다. 오늘의 외국인 친구 나와주세요. 아, 오늘 저분이 외국인 친구분이시구나. 어느 나라 분이시지? 안녕하세요. Can you hear me? 헬로? 아, 이제 연결이 되었네요. 알렉스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I'm Alex. Nice to meet you, Subin. 네, 너무 반갑고요.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온 알렉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생물학 전공했고요. 우연히 한국을 알게 되고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2009년에 한국에 와서 지금은 12년 됐나 봐요. 그리고 물론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와, 한국어 실력 정말 인정. 장난 아니신데요?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뭐 한국 드라마, 뭐 케이팝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 많이 뭐 배웠으니까, 그리고 12년 됐으니까 뭐 배울 수밖에 없죠.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한국 드라마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요? 물론 외국어를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문화를 먼저 느끼고 언어를 배우면 더 빠르게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힐 수 있어서 뭐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요. 알렉스 씨가 말한 대로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말 저도 정말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알렉스 씨가 들려주는 미국의 선거 이야기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한국도 뭐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면이 많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 전에 수빈님, 보통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하나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에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돼요. 그럼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가 있는 해 It's the first Tuesday after the first Monday of November. 오, 오케이. I got it.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한국과 달리 4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는 우리나라처럼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요.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정오에 시작됩니다. 아, 그럼 대통령 취임식 또 그때 하겠군요? 네, 맞아요.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 정오에 의사당 앞에서 열립니다. 보통 the oath of office,
the inaugural speech and then the congratulatory performance, like Beyonce or something. 순서로 그 순서로 진행됩니다. 와, 발음 진짜 대박. 한국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국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음 들으니까 영어 발음 들으니까 미국인 인정. 그럼 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미국은 대통령 취임 선서의 내용이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새롭네요. 네, and so help me God. 네? 무슨 뜻이죠? 네, so help me God. 대통령이 선서의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 맹세한다는 의미죠. 이것은 헌법에는 내용이 없지만 워싱턴 대통령 이대로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이 내용을 포함해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또 혹시 뭐 다른 특이한 점은 없나요? 선서를 할 때 오른손은 그냥 들고 왼손은 성경 위에 얹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와 전통이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선서할 때 사용하는 성경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그것도 미리 정해져 있나요? 보통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성경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대통령도 있어요. 워싱턴의 성경을 사용하지 않은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선거에서 당선되고 2013년 취임할 때 링컨과 마틴 루터 킹의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주장한 링컨과 인종차별 폐지를 주장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성경을 상징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취임 연설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취임 연설은 물론 취임 후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취임 연설 중에 아주 멋진 내용들이 많죠. 그럼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두 개 잘 기억나요. First one, we have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 라고 했던 Roosevelt,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의 연설도 기억나고요. 이것도 있어요.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그것은 뭐 John F. Kennedy 대통령 연설도 기억나요. 그 연설들 너무 유명하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설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통령마다 하고 싶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연설 시간도 다릅니다. 역사상 가장 잡았던 연설은 1789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째 당선되고 취임했을 때 연설입니다. 딱 135단어밖에 되지 않아서 2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TV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태운 차가 행진을 하는 것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의회에서 White House까지 거리가 2.7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행진하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취임식 날 열리는 축하 교문도 참 인상 깊은데요. 선거 후에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국가적인 화합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선거란 축제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대통령 선거에 대해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문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Goodbye!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연설 좋았더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